주시네. 그 크신 팔로 나 붙드시네. 저 마음속에는 꿈을 잊으라. 사랑하는 주 알고 구하리. 주 사랑하는 나를 받으시며 그 크신 팔로 나를 붙드시며 저 마음속에 그 꿈을 잊으라. 사랑하는 주 알고 구하리. 사랑을 너로 들어서 주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시고 영광의 새마음 마주하여 우리 고대 안에 주시옵소서.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영적인 축복을 로마의 성도들과 나누기를 원했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비록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없을지라도 서로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빚진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무슨 빚을 지고 있습니까? 복음의 빚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서신들에 보면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또 디도서 1장 3절에서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자신에게 복음을 맡기셨다고 말합니다. 내가 빚진 자라는 이 비유가 어떤 부채에 대한 것이 아닌 청지기직에 대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맡김으로 바울이 이방인에게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즉 국적과 문화 언어의 차이를 넘어서 또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빚을 진 자의 마음으로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빚진 자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모두 빚진 자들입니다. 목사나 전도사 등 어떤 특정한 직분자뿐만 아니라 복음은 우리가 거저 받은 은혜와 사랑이기에 우리는 모두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혈통에서 나게 하시고 죄인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는 이 기쁜 소식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합니다. 복음, 즉 십자가의 메시지가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 거리끼는 것이기에 복음이 전파될 때에는 언제나 반대와 핍박, 경멸과 조소가 따르기에 부끄러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사도 바울도 서신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1장 8절과 12절에서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우려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며 디모데에게 자신이 고난을 받으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에는 반대와 핍박 그리고 거짓으로 참소하고 모함하고 헐뜯는 경멸과 조소가 따르므로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는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할 수 있는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지금 하나님을 만난 후에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전에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자녀 삼으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한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빚진 자라 하며 로마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려는 그의 열심은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갚아야 하는 빚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시대나 오늘날이나 복음은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이며 체험해야 할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견고해지고 우리의 교제가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교제할 때 우리의 인격과 삶의 변화를 통하여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의 성령의 열매 선한 열매를 사모하며 사도 바울처럼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악해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가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복음을 전한다면서 속과 겉이 다른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의 삶이 본이 안 된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에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조금은 변할 수 있어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성령님께 구하여야 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변화된 나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날 때, 그런 나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닌 가슴에서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그 움직임이 내 삶에 나타나 본이 되고 내 삶 자체가 복음이 될 수 있는 말씀에 서 있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그 선하심과 은혜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꾸었기에 빚졌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나의 갈 길을 잃고 헤매다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에 힘들고 지쳐 헤매는 우리를 찾아내셔서 감싸주십니다. 이것만큼 큰 빚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너무나 크고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에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빚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누구에겐가 갚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빚진 자의 심정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은혜로 느끼는 다음 단계는 감사하는 단계이고 그 다음 단계가 빚진 자의 단계라고 합니다. 빚진 자에게는 언제 어느 곳에 가도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것뿐이고 사랑할 것뿐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가 되십시오.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